안녕하세요. 노을님 지니입니다. 요즘 날씨가 꽤 더운데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정장화 작가님의 품앗이 단편 소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장화 작가는 충남 유구 출신이며 2008년 대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는데요. 손자까지 본 환갑의 나이에 등단하여 여생을 오로지 배우고 연구하며 문학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품앗이는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인물들의 일상에서 해학과 유물을 곁들여 일단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님은 등장인물 각자의 아프고 막막한 사연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표현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마치 김유정 소설에서처럼 서민적 삶의 건강한 생명력을 사실적으로 드러내어 희망적인 미래를 상상하게 합니다. 그럼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품앗이 지연이 정장화. 해마다 물난리를 겪는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으로 상류의 댐 공사가 시작되었다. 시공 회사는 대하건설이었다. 대하건설 자재 창고에는 대장간의 모루와 망치를 닮은 부부가 나와 허드렛 일을 했다. 남자는 강 만득이고 여자는 세실대기라고 불렀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만득을 질덕이라고 했다. 만득은 초등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까막눈인데다 좀 얼떠보여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불렀다. 그러나 시골에선 보기 드물게 얼굴이 제법 반반한 세실댁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 다니다 중퇴했지만 한글은 뜨르르 꿰뚫고 있었다. 그들이 공사장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는 동네 어귀에서 조그만 가게를 운영했었대. 모두들 칠덕이네 가게라고 불렸지만 실제로 장사는 세실댁이 했다. 만덕은 물건을 배달해주거나 세실댁이 집을 비울 때 잠깐씩 지켜줄 뿐이었다. 그런데 아무리 잠깐이라도 그 사이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갈 때가 있었다. 만덕은 외상으로 가져간 물건을 모두 기억할 수 없었다. 세실댁이 나갔다 돌아와 보면 물건은 줄어드는데 돈통의 돈은 그대로였다. 뭘 물어보아도 어물어물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돈이나 물건을 빼돌릴 위인도 되지 못했다. 어느 때는 생각지 못한 사람이 남편에게 가져간 외상값이라며 갖다 주기도 했다. 세실댁은 그때마다 남편을 앞에 두고 푸념을 했다. 마누라가 푸념을 늘어놓을 때 만득은 몹시 마음 아파하면서도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다. 만득은 마누라 웃는 얼굴 보는 게 낙이었고 희망이자 보람이었다. 마누라만 웃게 할 수 있다면 세상에서 못할 게 없다고 생각했다. 하루는 세실댁이 밖에 일을 보고 돌아오자 의기양양한 만득이 종이 한 장을 불쑥 내밀었다. 엉겹결에 받아들고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떼어낸 달력 뒤에 뭔가 열심히 그려놓기는 했는데 서너 살 먹은 아이들이 마구잡이로 그려놓은 것 같은 그런 그림이었다. 한참을 서서 그림을 들여다보던 세실댁이 피식 웃음을 지었다. 종이를 건네주고 세실댁 눈치를 살피던 만득이 해벌죽이 따라 웃었다. 만득은 소주 사업들이 한 병을 외상으로 가져간 것은 종이에 소주병을 크게 그려놓고 이업들이는 사업들이 옆에 바늘로 줄여 그려놓았다. 안주로 땅콩을 가져간 것은 비닐봉지 안에 오글오글하게 땅콩을 그려놓았고
송사리같이 그려놓은 것은 그게 마른 멸치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런데 종이 중간에 큼지막하게 그려놓은 것은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연상되어 떠오르는 게 없었다. 그래서 물어보았더니 만덕은 어린아이처럼 헤헤거리며 오징어라고 했다. 어떻게 그랬느냐고 묻자 만덕은 정답을 알고 있는 초등학생처럼 자신있게 종이 위에 자기 손바닥을 쩍 올려놓고 손을 따라 그리기 시작했다. 맨 나중에 손을 내리고 오징어 머리와 다리를 그리고 촉수에 동글동글 붙어있는 빨판까지 아주 열심히 그려냈다. 흡사했다. 듣고 보니 영락없는 오징어였다. 날이 갈수록 만덕은 가게에 있는 물건은 미역이든 통조림이든 못 그리는 것이 없었다. 물론 알쏭달쏭하게 그려놓은 것도 있었다. 그때는 만덕을 불러 뭘 그린 거냐고 가져와 보라고 하여 가져온 물건을 보고서야 알아차릴 수 있었다. 나중에는 만덕이 그려놓은 것을 못 알아보는 것은 없었다. 그러나 외지에서 건설 인력들이 속속 몰려오고 대형마트가 들어서고부터 통 장사가 되지 않았다. 적자는 농사촌은 있었으나 부모가 소작을 주어 그들이 농사지어본 경험은 전혀 없었다. 결국 그들은 가게 문을 닫고 부부가 함께 대하건설 자재창고 60장 밑에서 허드렛 일을 하게 되었다. 60장은 만덕이 부부 말고도 10여 명의 고정인부를 데리고 자재창고와 야적장 관리를 하고 있었다. 60장 나이는 만덕과 비슷한 40대 중반이었다. 60장은 사람이 얼떡 간혹 황당한 일을 저지르긴 해도 만덕은 정직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창고 고정인부로 썼다. 그런 만덕이 늦은 밤에 자재부 명팀장 숙소로 전화를 걸었다. 팀장님, 전디유? 만덕이었다. 명팀장은 목소리만 듣고도 선뜻 알 수 있는 만덕이었다. 만덕이 자재창고에서 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다. 야적장에 설치한 기름 탱커에서 기름이 샌다는 연락을 받은 명팀장은 전화로 만덕에게 막으라고 지시한 뒤 급히 달려갔다. 만덕은 문을 따고 들어가 탱크 밸브가 덜 잠겨 기름이 줄줄 새는데도 엉뚱하게 탱크 주위를 막아놓은 둑을 막고 있었다. 쫓아가 밸브를 잠근 명팀장은 하도 어이가 없어 뒤늦게 달려온 60장에게 다짜고짜 호통을 쳤다. 60장, 어떻게 저 따위 머저리 같은 새끼 보고 창고를 지키라고 했어? 응? 죄송합니다. 하지만 만덕은 개보다 더 충직한 사람이기에. 뭐? 개보다 더 충직하다니? 네. 만덕에게 꼼짝 말고 창고 지키라고 하면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도 안 가고 연장을 받게 되고 오줌을 내깔기며 닭모가지처럼 고개를 비틀고 창고를 지키더라고요. 그날 너무 심하게 닥달한 뒤로 명팀장은 미안하기도 하고 연민의 정을 느껴 만덕을 특별히 보살펴 주었다. 하지만 늦은 밤에 전화를 걸어온 건 처음 있는 일이었고 전혀 뜻밖이었다. 아, 강만덕 씨, 이 밤중에 웬일이세요? 암만 해도 요즘 우리 마누라가 이상해요. 지때 밥도 안 주고요. 지가 뭐라고 물어도 아무런 대꾸도 없이 됐다 신경질만 부려요. 저 지금 죽고 싶어요. 이렇게 살아 뭐한대요? 무슨 소리예요? 아예 농담이라도 그런 소리 마세요. 아주머니는 결석도 안 하시고 요즘 일도 잘 하시던데 혹시 집에 뭔 일 있어요? 지가 하도 답답해서 물어본 게 창고 60장이 요즘은 우리 마누라하고 안 놀아주고
다른 여자하고 논대나 봐요. 팀장님이 야단을 쳤으라도 다른 여자하고 놀지 말고 우리 마누라하고 놀라고 얘기 좀 잘 해줘요. 60장님은 팀장님한테 꼼짝도 못하잖아요. 네? 그런 말이 어딨어요. 틀림없이요. 전에는 마누라가 집에 오면 60장이 잘해준다며 지한테도 잘해주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60장이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다며 집에 와서 자꾸 짜증만 내고 잘해주지도 않아요. 이세 씨는 더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 더 없이요. 그러니께 60장에게 꼭 그렇게 말 좀 해줘요. 다시 우리 마누라하고만 놀라고요. 만덕의 젖은 목소리에서 금방 눈물이 뚝뚝 떨어질 것만 같았다. 알았어요, 알았어. 그러니까 이젠 아무 걱정 말고 주무세요. 더 이상 길게 얘기할 계제가 아니라고 생각되어 명팀장은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비록 덜 떨어진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참으로 맹랑한 전화였다. 다음날 명팀장은 60장을 불렀다. 60장은 현장 안에 있는 간부 숙소에서 기거하고 있었다. 간부 숙소는 임시로 지은 가건물이기는 해도 기능공 숙소보다 시설이 좋은 편이었다. 현장에서 직접 나무로 제작한 침대와 주방과 샤워 시설이 갖춰진 화장실도 딸려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60장 숙소에 여자가 드나든다는 얘기를 했다. 그러나 건설 현장에서는 흔한 일이어서 배꼽 아래 일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설령 그런 일로 말썽이 생겨도 여자를 내보내거나 남자가 훌쩍 떠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게 만덕이 부인인 줄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60장, 만덕이 아주머니하고 깊은 관계라고 하던데 그게 정말이요? 천하장사 강호동이보다 덩치가 더 오람한 60장은 사철 현장에서 꼬슬린 새까만 얼굴에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퉁방울 눈에 쭉 째진 메기 입에 아예 콧등이 보이지 않는 주먹코에 이발할 때나 한 번씩 깎는지 덥수룩한 수염에 천상공사판 10장에 딱 어울릴 상이었다. 그런 60장을 앞에 두고 세실댁 얘기를 하자니 너무 싱거웠다. 왜소한 데다 병약해 보이기까지 하는 세실댁은 호리호리한 몸매에 달밤에 본 박꽃처럼 피부가 유난히 하얗기 때문이었다. 팀장님도 참 별걸 다 모르시네요. 다 지난 얘기예요. 뭐요? 다 지난 얘기라고요? 그럼 그런 일이 있긴 있었군요. 실은 내가 어젯밤에 만덕이 전화를 받았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만덕은 아주 심각하던데요. 60장도 만덕이 좀 얼뜻하는 건 잘 알잖아요. 그런 사람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겠고 어찌 되었건 내가 한 이상 두 사람을 자재창고에 그대로 둘 수는 없지 않겠어요? 60장은 몹시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세실댁이 처음 자재창고로 왔을 때 60장은 세실댁에게 자재 정리를 시켰다. 가게를 해본 세실댁은 창고 정리를 아주 잘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간부 숙소 청소를 담당하던 아주머니가 청상과부였는데 하청회사 직원하고 눈이 맞아 야반도주하였다. 60장은 그 자리로 세실댁을 보냈다. 남에게 질덕이 소리를 들으며 늘 이용당하는 만덕을 한자리에서 매일 지켜봐야 하는 세실댁 입장을 생각해서였다. 세실댁은 자기 집 살림하듯 숙소 관리도 잘했다. 특히 남편 생각을 해서였는지 60장의 방에 더 많은 신경을 썼다. 때로는 60장이 미처 하지 못한 설거지도 해놓았고
벗어놓고 나간 작업복 세탁까지 했다.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말려도 자기는 일당받고 하는 일이니 염려하지 말라며 듣지를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육십장이 점심을 잘못 먹었던지 심한 설사병에 걸려 옷에 설사를 지르며 숙소로 뛰어 들어갔다. 들어서자마자 옷을 홀랑 벗어 사치고 변기에 걸터앉을 때까지 아무 생각도 못했다. 휴 한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었을 때 샤워실에서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다. 세면기에 올려놓은 이불 허청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도 눈에 들어왔다. 아마 세실댁이 이불 허청을 빨아넣고 샤워하는가 보았다. 샤워실 유리문을 통하여 희미하게 남아 세실댁 알몸이 어른거렸다. 어느새 아랫도리에 달린 연장이 불쑥불쑥 일어섰다. 언제 물소리가 끊겼는지 스르륵 문이 열리며 밭꽃같이 하얀 알몸의 세실댁이 불쑥 나왔다. 육십장이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서는 순간 한 발 내딛고 나오던 세실댁이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쫓아가 흔들어댔지만 세실댁은 이미 죽은 송장이나 다름없었다. 다급하게 흔들어대던 육십장도 도끼자루같이 빳빳한 자기 연장을 세실댁 사타구니에 드립다 밀어넣었다. 여자가 제 아무리 혼절했어도 남자의 연장이 돌아가면 금방 깨어난다는 말을 들은 터였다. 육십장은 비탈밭에 물을 뽑듯 거옷이 무성한 세실댁 불두덩이 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연장을 쑥 뽑았다 다시 찔러넣었다. 세실댁이 움찔했다. 옳다 됐다. 그 말이 맞긴 맞는 모양이라고 생각한 육십장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고 대장간에 풀무질하듯 해대도 세실댁은 영 깨어나질 않았다. 땀은 비오듯 하는데 벽에 걸린 샤워기에서 또록또록 물방울이 떨어졌다. 아 그렇지. 육십장은 물방울이 세실댁 얼굴에 떨어지도록 몸을 트는데 장소에 비해 덩치가 워낙 커 운신할 수가 없었다. 금방 세실댁 숨이 끊어질 것 같아 연장을 뺄 수도 없었다. 육십장은 빼도 박도 못한 채 세실댁 양다리를 어깨에 턱 걸치고 간신히 몸을 추스리며 계속 불모지를 해댔다. 이번엔 헉 하고 혼절해서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세실댁! 육십장은 온 힘을 다하여 풀무질에 열을 올리며 쥐어짜듯 세실댁을 불렀다. 그러나 물주머니처럼 흐느적거리는 세실댁은 깨어날 듯 하면서도 좀처럼 깨어나질 않았다. 본래 약질인 세실댁은 성장기부터 자주 까무러졌다. 언젠가 세실댁이 속옷을 입지 않고 덜렁 치마만 걸친 엉덩이를 깝죽거리며 무구덩이에 머리를 서박은 채 물을 끄집어내고 있었다. 그것을 발견한 만득이 살살 기어가 아악 하고 소리치는 바람에 까무러져 무구덩이에 거꾸로 처박혀 물구나무를 선 적이 있었고 이웃 동네 담 모퉁이를 돌아가다 느닷없이 달려나오는 개를 보고 길바닥에 큰 대자로 쭉 뻗어버린 적도 있었다. 십장님, 육십장님 아내 기슈? 컥 만득이었다. 기다려, 바로 나갈 테니까. 어깨 위에 세실댁 양다리를 걸쳐놓고 풀무지를 해대던 육십장이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서며 벼락치는 소리를 냅다 내질렀다. 땀으로 흠뻑 젖은 어깨 위에서 풀무질에 맞추어 춤을 추던 세실댁 양다리가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그 바람에 깨어난 듯 움찔하는 사이 썩은 도끼자루 빠지듯 불두덩 속에 들어가 있던 육십장의 연장이 쑥 빠져나왔다. 아이고 참 십장님도
벌근 대낮에 방에서 뭘 하신대요? 히히, 숨겨놓은 여자라도 이슈? 빨리 나와봐요. 지금 창고에서 난리가 나슈. 느닷없이 만덕이 문을 화다닥 열어제치고 금방 뛰어들 것만 같았다. 알았어, 바로 나갈 테니까 먼저 창고에 가 기다려. 다급해진 육십장은 알몸의 세실댁을 납신 안하다 침대에 누웠다. 땀으로 맥질한 그녀의 하얀 배 위로 이마의 땀방울이 후드득 떨어졌다. 육십장은 호청이 떡겨나간 채 돌돌 객혀있는 쏘기부를 들여다가 세실댁 알몸을 푹 덮어주고 밖으로 나갔다. 그 사이 해가 많이 기울었다. 석양을 안고 털레털레 걸어가던 만득이 뒤쫓아오는 육십장을 돌아보고 그 자리에 우뚝 섰다. 육십장은 젠 걸음으로 쫓아가며 만득이의 머리통을 밟았다. 목줄기를 밟고 가슴께를 밟고 사타구니를 작신 밟아주고 옆으로 비껴섰다. 원래 십장님은 뭘 했간디 땀이 그렇게 많이 났대요? 벌써 목간이라도 했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육십장은 대답 대신 만덕 옆을 지나치며 퉁명스럽게 되물었다. 또 자제 싣고 들어온 기사 새끼들이지요 뭐. 그 새끼들 아니면 창고에 뭔 일일 것이오? 뭐야? 겨우 그걸 가지고 그 난리를 쳤어? 난리는 지가 무슨 난리를 쳤다고 그리우? 이번엔 아주 대따 큰 차를 두 차나 들어왔는디 기사 새끼들이 방방 떠요. 짐을 빨랑빨랑 내려달라고요. 이번에는 만득이 육십장 사타구니를 잘강잘강 밟으며 따라갔다. 지난해에 육십장의 머리통은 어디에 있는지 그림자 끝머리는 보이지 않았다. 자재 창고 앞에 대형 트럭 두 대가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육십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육십장은 차를 창고 앞문과 뒷문으로 대도록 하고 인부들도 두 패로 나누어 하차하도록 작업 지시를 했다. 그러면서도 세실댁이 깨어났는지 견딜 수 없이 궁금했다. 퇴근 시간이 돌아오자 육십장은 숙소로 한 걸음에 달려갔다. 세실댁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세실댁의 코고는 소리가 뛸 듯이 반갑고 신비스럽기까지 했다. 육십장은 조용조용 옷을 챙겨들고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했다. 샤워를 하면서도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세실댁 알몸이 자꾸 눈에 밟혔다. 샤워기를 벽에 꽂아놓고 정수리로 찬물을 받으며 바람개비 돌리듯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물방울이 사방으로 튀었다. 거울에 부닥치며 주르르 떨어지는 물방울을 바라보던 육십장이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떨었다. 육십장은 어머니 얼굴도 모르고 아버지 품에서 자라났다. 육십장이 세 살 나던 해 하늘이 뚫린 듯 갑작스런 폭우가 쏟아지던 밤이었다. 어머니는 아랫집 아주머니에게 육십장을 맡겨놓고 물고 보러 가다가 실종되었다. 그날 밤 육십장을 받아 안은 아주머니는 등불을 들고 나간 어머니가 겨울 중간쯤 건너가는 것까지 보았는데 느닷없이 등불이 사라졌다며 아무래도 그때 어머니가 급류에 휩쓸려갔을 것이라고 했다. 아버지는 친척 상가집에 가 있었다. 어머니 실종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버지가 어머니를 찾았지만 그해 여름이 다 가도록 끝내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 육십장은 군대 갔다 제대하고 바로 건너마을 수연이와 맞선도 상견례도 생략하고 결혼했다. 수연은 육십장이 첫 휴가 나왔을 때 이미 집에 들어와 살림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휴가 나온 아들을 앉혀놓고 엉덩이를 들썩거리며 말씀하셨다. 그날이 장날인디 나는 장에도 못 가고 김장밭을 갈다가 쟁기 보습이 부러진겨
그래서 제 수연네 집으로 쟁기 빌려러 갔는데 아무도 없고 제가 마루에 누웠어. 처음엔 낮잠 자는 줄 알았지.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까 잔뜩 토해놓고 발 뒤꿈치에서 피가 나 마루가 흥건한겨. 직감적으로 독사에 물렸구나 생각하고 눈을 까뒤집어 보니까 벌써 눈까지 뱀 눈으로 보이더라고. 그냥 들춰없고 읍내로 드립다 내달렸지. 읍내 병원까지는 30리 길이었다. 아버지는 박갈다 맨발로 쟁기 빌리러 갔다가 수연이를 업고 30리 길을 그냥 뛰었다. 수연은 보름 만에 구사일 생으로 살아서 퇴원을 했는데 아버지는 발바닥이 닳아 없어져 반년 넘게 죽을 고생했다고 했다. 수연이는 그때 일을 이렇게 얘기했다. 나는 뱀에 물린 줄도 몰랐어. 아버지 어머니는 장에 가고 나 혼자 고추밭에 가서 고추를 땄는데 발 뒤꿈치가 따끔한겨. 그래서 뭐에 찔린 줄 알았지.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다리가 저릿저릿 부어오르고 구역질이 나고 눈이 자꾸 아물거려. 갱신이 집에 가서 마루에 올라서자마자 나자빠진겨. 아버님이 나를 업고 발바닥이 닳아 없어지도록 맨발로 뛰었으니까 살았지. 안 그랬으면 그때 죽었을겨. 병원에서 퇴원한 수연이는 그때부터 아버지 발바닥에 새살이 돋을 때까지 간호를 하고 살림을 도맡아 하다시피 했다. 한데 60장이 결혼한 그해 초겨울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간신히 생명은 건졌으나 늦게 발견되어 혼자임으로는 운신할 수 없는 식물 인간이 되었다. 수연은 그때 임신 4개월이었다. 당장 병원비에 약값에 쪼들리던 60장은 땅을 처분했다. 그리고 그 길로 노가다에 발을 들여놓았는데 어연 2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첫 아들을 낳은 수연은 둘째 갖는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똥오줌을 받아내며 21년간을 젖먹이 돌보듯 했다. 60장은 그런 수연이 너무 고마워 평생 다른 여자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워하는 동안 세실댁 알몸이 자꾸 눈에 어른거려 정신마저 혼미해질 지경이었다. 그러나 세실댁은 이미 깨어 있었다. 세실댁이 동갑내기 남편 만득을 만난 것은 6살 때였다. 세실댁 부모는 주로 농촌에서 쓰는 키, 채, 어래미 나무주걱, 무슨 풀뿌리로 만든 솔 같은 것을 지게에 짊어지고 농촌으로 돌아다니며 파는 행상이었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지만 아버지는 마을 정자나무 밑에 지게를 받쳐놓고 청월치로 노끈을 꼬고 장사는 어머니가 했다. 어머니는 집집마다 들어가 물건을 팔고 물건값은 현금으로 받기도 하고 쌀이나 잡곡이나 되는 대로 받았다. 점심때가 되면 어머니는 마을에서 나와 세 식구가 다시 모여 점심을 먹었다. 끼니 준비는 늘 아버지가 했다. 돌을 주워다 솥을 긁고 나물을 주워다 밥을 했다. 어떤 때는 아버지가 소금에 절인 갈치나 고등어를 한 토막씩 구워 주었다. 아버지는 밥이 뜸들기를 기다렸다가 뜸이 들었다 싶으면 불을 앞으로 끌어내어 생선을 구웠다. 불에 올려놓은 생선에 묻은 소금이 튀밥처럼 탁탁 튀어 얼굴을 따갑게 때렸다. 그래도 세실댁은 악착같이 자리를 뜨지 않고 코를 벌렴거리며 생선 굽는 냄새가 날아가는 것조차 아까워했다. 이미 타버린 불은 생선 한 토막을 다 굽기도 전에 사그라졌다. 손가락 길이만한 생선 토막이 그냥저냥 먹을 만하게 익으면 그것을 다시 새 토막으로 잘라 한 토막씩 나누어 먹었다. 그때 먹어본 생선 맛은 평생 입안에 머무르며
군침이 돌게 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어머니는 물건값으로 받은 곡식을 내려놓고 물건 몇 개를 더 챙겨 머리에 이고 다시 장사를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무거운 지게를 지고 동네역 위를 지나다 앞으로 불쑥 꼬꾸라졌다. 사람들은 아버지가 풍을 맞았다고 했다. 그날 아버지는 동네 초입에 있는 만득이네 집에 들어가 짐을 맞고 쑥뜸을 하고 밤이 깊어지자 만득이네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그런데 세실댁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감쪽같이 사라졌다. 만득이 어머니가 차려주는 아침밥을 먹다만 세실댁은 하루 종일 대문 밖에 나가 어머니를 기다리며 목이 쉬어 터지도록 울었다. 아무리 울어도 어머니는 오지 않았고 언제나 동갑내기 바보 만득이만 찾아와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쩔쩔맸다. 세실댁은 끝내 자기를 데리러 오지 않자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훗날 시어머니에게 태어난 곳이 세실이라는 말만 들었고 이름 대신 세실이라고 불렸는데 나중에 세실댁으로 바뀌었다. 세실댁은 만득이 집에 들어간 지 두 해 만에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동갑내기인 만득은 그때까지 뒤를 제대로 가를 줄 몰라 입학을 하지 못했다. 다음에도 그 다음 해에도 입학을 하지 못한 만득은 영영 학교 문턱을 밟아보지 못했다. 세실댁은 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전까지만 학교를 다녔다. 숙제하며 개학날만 손꼽아 기다리던 세실댁은 겨울방학 숙제를 들고 다시는 학교에 가지 못했다. 학교 대신 만득이 부모는 세실댁에게 아침에 눈떠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만득을 보살피게 했고 한편으로 가게 일을 가르쳤다. 세실댁은 가게 일을 보며 만득이를 곁에 두고 같이 놀아주고 때가 되면 밥을 챙겨 먹이고 빨래해 입히는 것까지 도맡아 했다. 세실댁은 키만 허여물쑥하게 큰 만득을 친동기간처럼 살갑게 보살펴 주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만득이 장애를 부끄럽게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때로는 만득이 밖에 나갔다가 아이들에게 문매를 맞고 얼굴에 피범벅이 되어 들어올 때가 있었다. 그때 만득이 어머니는 세실댁 두 손목을 아프도록 부여잡고 소리 속여 울었다. 그것은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무엇 때문에 죽도록 얻어터지고 들어와 피 흘리며 엉엉 울고 있는 아들을 제쳐두고 멀쩡한 자기 손목을 잡고 온몸으로 우는지를.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만득이 이상한 행동을 했다. 만득은 고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들었어도 키만 멀대같이 커가지고 맨날 초등학생들하고만 놀았다. 매미를 잡아 실로 묶어가지고 놀기도 하고 가재를 잡아갖고 들어와 구워달라고 때를 쓰기도 했다. 하루는 말잠자리 한 마리를 잡았다. 같이 놀던 아이들이 말잠자리를 시집 보내자며 꽁지를 자르고 거기다 끊어낸 보리짚을 박아 날려보냈다. 꽁지에 보리짚을 박고 날아가는 말잠자리를 보고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열광했다. 그리고는 모두 개울에 들어가 신나게 멱을 감고 놀았다. 풍덩 한 아이가 물속에 들어가 커다란 개구리 한 마리를 움켜쥐고 나와 패대기를 쳤다. 개구리는 사지를 파르르 떨다 뒷다리를 쭉 뻗었다. 기절한 채로 쭉 뻗어버린 개구리를 뒤로 발랑 젖혀 놓았다. 꼭 계집아이가 발가벗고 발딱 누워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이들은 보리집 대롱을 개구리 밑구멍에 박았다. 그리고 서로 돌아가며 입으로 후후 불어댔다. 아이들이 서로 밀치며 볼록볼록하는 하얀 개구리 배때기를 내려다보며 낄낄거렸다. 야, 질떡아, 네가 한번 불어보아라.
그래, 아마 질뜨기가 제일 잘 붉기다. 만득이 히히거리며 앞으로 나오더니 아예 땅바닥에 배를 쭉 깔고 엎드려 보리집 대롱을 입에 물고 불어댔다. 와 하고 아이들은 만득이 최고라고 환호성을 질러댔다. 그럴수록 만득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점점 팽팽하게 부풀려진 개구리는 배때기로 숨을 할딱할딱 쉬다가 느닷없이 만득이 얼굴에 오줌을 찌익 갈기고 달아났다. 달아나는 개구리를 잡을 생각도 안 하고 허리를 잡고 웃어지시는 아이들의 고추가 쇠꼬챙이처럼 빳빳했지 늘어진 놈은 한 놈도 없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만득이 손에 보리집으로 만든 대롱이 한 줌 쥐어져 있었다. 집에 들어간 만득은 어른들이 없는 것을 알고 세실댁을 방으로 끌어들여 반듯하게 누우라고 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 세실댁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 그대로 내쫓아 버렸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만득은 보리집 대롱을 한 줌씩 쥐고 들어와 어른들이 없는 기미만 보이면 뒤로 누우라고 성화를 했다. 동갑내기라도 힘이 센 만득은 찰그머리처럼 달려들어 세실댁을 번쩍 들었다 방바닥에 발딱 눕혀놓고는 사타구니로 파고들려고 했다. 그런데 세실댁 치마를 벗기려고 모진애를 쓰면서도 자신은 흘려내리는 바지춤을 바짝바짝 잡아매며 달려들었다. 도대체 보리집 대롱을 어디에 쓸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지칠 대로 지쳐 어떻게 하나 보려고 내버려 두었다. 신바람 난 만득은 씨름 선수처럼 세실댁을 번쩍 들었다 맨바닥에 발딱 뉘어놓고 아랫도리를 홀딱 벗기더니 다짜고짜 사타구니에 보리집 대롱을 박아놓고는 불어대기 시작했다. 온몸이 뜨겁게 달아오르는데 유난히 거기는 인걸불 위에 올려놓은 오징어처럼 오그라져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다. 더욱이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 붓듯 있는 힘을 다해 후후 하고 뜨거운 입김을 불어넣을 때는 온몸이 활활 타오를 것 같았다. 만득은 열나게 보리집 대롱을 불어대며 한 손으로 세실댁 웃옷을 자꾸 들추어 보았다. 처음에는 가슴을 만지려는 줄 알고 젖꼭지가 팽팽하게 곤두섰다. 그런데 젖가슴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아랫배만 쳐다보았다. 아무리 힘껏 불어대며 들추어 보아도 세실댁 아랫배가 개구리 배때기처럼 볼록 끓이지 않자 만득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보리집 대롱을 바꿔갖고 다시 되들었다. 만득이 하는 짓을 지켜보던 세실댁은 벌떡 일어나 나가는 집구석 벽 털어내듯 만득이 등짝을 사정없이 후려쳐 내쫓았다. 그리고는 보리집 대롱을 거둬들고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쳐넣어버렸다. 그 뒤로 만득은 장난치듯 세실댁을 만나기만 하면 자꾸 찝쩍거렸다. 때로는 등 뒤로 곰실곰실 기어와 느닷없이 끌어안았다. 소스라치게 놀라 돌아보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히히거리며 달아났다. 나중에는 부엌까지 쫓아들어와 세실댁 궁둥이를 끌어안고 아랫도리를 찰싹 붙여대고 비비적거리며 헐떡거렸다. 아마 그 짓거리를 만득이 어머니가 엿본 모양이었다. 그 해를 넘기고 만득이 부모는 세실댁이 19살 되던 해에 가까운 친척을 불려다 간소하게 예를 갖추고 그날부터 한방을 쓰게 했다. 한방을 쓰던 날부터 만득은 하룻밤도 그러지 않고 하루 저녁에 서너 번씩 다녀갔다. 그러나 한 번도 제대로 삽입을 해보기도 전에 사정을 해버렸다. 그래도 만득은 잠시 틈만 보이면 아무데서나 붙으려고 했고 세실댁은 그때마다 떼어놓느라 안간힘을 썼다. 세실댁이 몹시 피곤한 밤에는 언제 왔다 갔는지도 모르게
허벅지나 불두덩 언저리에 흠뻑 사정하여 아주 목사발을 만들어 놓곤 했다. 아무래도 나는 허벅지로 애 낳으시오. 세실댁이 허벅지를 닦으며 초저녁에 일찌감치 한번 다녀간 뒤 훌러덩 드러누워 헐떡헐떡 숨을 고르는 만덕이 들으라고 한마디 했다. 만덕이도 질세라 바로 대꾸했다. 헉헉 허벅질로 낳든 헉헉 배꼽으로 낳든 헉헉 낳기만 혀. 한 번은 바로 잡아주려고 들어오는 연상을 슬며시 잡았더니 그만 자지러지는 신음 소리를 내며 쫄끔쫄끔 사정을 했다. 하룻밤에 열 번을 잡아주면 열 번 다 온몸을 뒤틀며 까무러치듯 사정을 하며 나자빠지기 일쑤였다. 그 뒤로 세실댁은 만득이 보채면 자다가도 봉사 문고리 잡듯 사타구니에 손을 넣어 잡아주곤 했다. 6살의 만득을 만나고 19에 한방을 쓰며 자식 하나 낳아보지 못한 채 30년을 그렇게 살았다. 한데 그날 세실댁이 60장 숙소에 들어가 이불 빨래를 한 뒤 샤워하고 나오다 홀딱 벗고 홍두깨만 한 연장을 불끈 앞세우고 벌떡 일어서는 60장을 보고 그만 까무러치고 말았다. 그리고 60장이 자신의 엄부에 연장을 들이대고 마구 풀무지를 해댈 때 정신이 아득히 돌아왔다. 그때는 이미 온몸이 녹아내릴 것 같은 황홀한 쾌감으로 도저히 저항할 수 없었다. 남편이 밖에서 60장을 부르는 소리도 들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까무러질 것 같은 절정에 올라 몸을 갱신할 수조차 없었다. 남편 소리가 들리고 60장이 허둥지둥 자기를 안아다 침대에 뉘어놓고 밖으로 나갔다. 세실댁은 60장의 멀어지는 발소리를 들으며 홍곤한 잠 속으로 빨려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물소리에 잠이 깬 세실댁은 소스라치게 놀라 벌떡 일어났다. 누웠던 자리는 자기를 알몸으로 안아다 뉘인 60장 침대인 것을 이내 알아차렸다. 요의를 느낀 세실댁은 알몸인 채로 일어나 화장실로 들어갔다. 퇴근한 60장은 갈아입을 옷을 챙겨다 놓고 샤워를 하고 있었다. 세실댁은 다소곳이 변기에 올라앉았다. 알몸이 전혀 부끄럽게 생각되지 않았다. 샤워를 마친 60장이 성난 연장을 바짝 치켜세우고 나오다 변기 위에 알몸으로 앉아있는 세실댁과 맞닥뜨렸다. 그는 기절초풍할 만큼 놀랐으나 세실댁은 오래 같이 살아온 부부처럼 전혀 놀라지 않았다. 히힝 당나귀 콧소리를 내던 60장이 들고 나오던 수건을 내동댕이 치고 솔개가 병아리를 낚아채듯 세실댁을 단짝 안아들고 침대로 올라가 그대로 덮쳤다. 그리고 마치 무쇠를 달궈내듯 연이어 불무지를 해댔다. 세실댁은 화산이 폭발하듯 60장과 살을 섞은 뒤로 정념이 용암 끓듯 끌어올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날마다 이런 새벽에 동동걸음으로 출근해서 자고 있는 60장 침대로 기어들어가 뜨거운 정사를 치르고 아침을 지었다. 아침을 먹여 60장을 출근시키고 하루 일을 시작했다. 오전 세찬 먹을 시간에 60장이 들어왔다. 그 시간에 두 번째 쌈박하게 정사를 치르고 점심시간에는 좀 더 긴 정사를 벌였다. 오후 세참에 다시 들어와 네 번째 짜릿한 정사를 치르고 60장이 퇴근하여 숙소로 돌아오면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아예 둘이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60장은 인부들을 태우고 다니는 봉고차에 세실댁을 태우고 데려다 주러 가는 길이었다. 세실댁이 사는 마을로 가려면 야트막한 고개 하나를 넘어가야 했다. 그 고개 위에서 약간 내려가다 도로를 벗어나 조금만 들어가면
적잖은 공터가 있었다. 옆에 앉은 세실댁이 갑자기 그 길을 가리키며 들어가라고 했다. 60장은 길을 잘못 든 사람처럼 급히 핸들을 꺾어 들어갔다. 늦게 배운 도둑질에 날 새는 줄 모른다고 그들은 차를 세우고 다시 엉켜붙었다. 60장은 워낙 덩치가 커 좁은 차 안에서 몸을 추스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성이 안 찬 세실댁이 벌떡 일어나 60장을 눕혀놓고 올라탔다. 헉헉헉헉. 미처 끄지 못한 자동차 전조등이 아래 위로 심하게 요동을 쳤다. 절정에 오른 60장이 쥐어짜듯 교성을 질러댔다. 푸드득 숲을 사이에서 산새가 달아났다. 얼마나 지났을까. 심하게 요동치던 불빛이 멎어 기진맥진한 세실댁이 일어나 더듬거려 뭘 찾아들고 60장의 아랫도리를 할 듯이 싹싹 닦아주고 자기는 금둥개 목욕시키듯 대충 닦은 뒤 제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60장은 세실댁을 데려다주고 돌아오는데 아랫도리가 따끔거리고 화끈거려 도저히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한 손으로 주물럭거리며 간신히 돌아오자마자 아랫도리를 홀딱 벗어자치고 사타구니를 들여다보던 60장은 그만 눈이 휘둥그레졌다. 사타구니에 붉은 반점이 가득 나 있었다. 여기저기 생긴 붉은 반점으로 보아 틀림없는 에이저라고 생각했다. 이젠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한 60장은 온갖 상상과 피를 말리는 두려움에 밤새 개떨듯 발발 떨었다. 에이저에 걸리면 꼼짝없이 죽는다는데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인가. 세실댁이 그런 병을 가지고 있을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다. 이렇게 죽다니 그동안 저지른 일들이 뒤늦게 회한으로 다가와 가슴이 미어졌다. 날이 훤히 밝아오자 60장은 차를 몰고 정문을 막 빠져나갔는데 새벽같이 출근하던 세실댁이 두 손을 번쩍 쳐들고 차를 막았었다. 그대로 집어들 듯 두 눈을 부릅뜬 60장이 몸짓 속도를 낮추었다. 세실댁도 만만치 않았다. 차가 멈칫하자 차문을 열어젖히고 기어오르며 대뜸 쏘아붙였다. 어째서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채하고 새벽까지 어딜 간대요? 그걸 몰라서 물어? 세실댁의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60장이 험상궂은 얼굴로 버럭 소리를 내질렀다. 그럼 모르니께 묻지 알고도 묻는 사람 봐시오? 세실댁도 지지 않고 맞장구를 쳤다. 왜 그랬어? 혼자 죽기 억울하니까 물귀신처럼 나까지 끌어들여 같이 죽으려고 그랬어? 그런데 이 양반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아니 누가 누굴 끌어다 같이 죽어유? 세실댁은 생사람 잡는다며 펄쩍 뛰었다. 거기 아무렇지도 아니여? 앞만 보고 가던 60장이 고개를 돌리며 턱으로 세실댁 아랫도리를 가리켰다. 갑자기 거시기를 가리키며 묻는 말에 어리둥절해 있던 세실댁이 금방 알아차리고 배시시 웃었다. 아무렇지도 않긴요. 거기가 고춧가루를 쏟아부은 것처럼 화끈거리고 생채기에 소금 뿌린 거 맹키로 되게 썰여 밤새 찬물로 몇 번이나 씻었는걸요. 아마 지가 위에서 너무 빡세게 했던 게비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슈. 병원에 도착했는데도 세실댁은 차에서 내릴 생각을 하지 않았다. 병원에 같이 안 들어갈 거야? 겨우 그만한 일로 돈 벌리고 뭐 타러 병원 가요? 곧 났을 텐디 얼른 혼자 갔다 와요. 그들은 잠시 실랑이를 벌이다 혼자 병원에 들어갔다 나온 후 60장이 차에 오르며 두리번거렸다. 자동차 뒷좌석에 새까만 자동차 근래에 도배하다 엎지른 풀을 닦아놓은 것 같이 허연 것이 묻어있는 게 눈에 띄었다.
전날 오랜만에 정비소에 들어가 엔진 오일을 교환했다. 그때 오일 탱크에 찐득찐득 덮개가 진 엔진 오일을 닦아낸 자동차 근래였다. 60장의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졌다. 의사가 진찰을 하고 처방전을 내며 기름독이라고 했다. 세실댁이 입에 개거품을 물고 거짓을 할 때 홀딱 가인 상처에 독한 기름 근래로 할 듯 싹싹 문질러 댔으니 거긴 좀 어떻대요? 병원을 다녀온 60장이 들은 척도 안 하고 한 곳만 뚫어져라 쏘아보았다. 아니, 거긴 뭐가 있길래 그렇게 쳐다봐요? 대답도 없이 난 시방 궁금해 죽겠구먼. 60장의 눈길을 쫓던 세실댁이 아이고머니나 하고 외마디 소리를 내지르며 뒷좌석으로 넘어가 기름 범벅이 된 걸레를 얼른 집어 감추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손에 잡힐 때는 빨아놓은 수건으로 알았는데 그게 기름 걸레였다니. 그런데 만덕이 말로는 60장이 다른 여자를 또 만난다고 하던데 그게 정말입니까? 명팀장이 정색을 하고 묻자 60장은 손을 내저으며 펄쩍 뛰었다. 아니요, 그건 절대로 오해요. 병원에 다녀오던 날 60장은 하루 종일 한 번도 숙소에 들리지 않았다. 퇴근하여 숙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입술이 새까맣게 탄 세실댁이 침대 위에서 베개를 집어던지며 표독스럽게 쏘아보았다. 베개를 끌어올려 던지는 바람에 치마가 훌러덩 걷어올라갔다. 속옷을 입지 않은 사타구니가 그대로 드러났다. 그들에게 낮 시간은 너무 짧았다. 세실댁은 짧은 시간이 너무 아쉬워 아예 속옷을 입지 않고 기다렸다. 60장도 설사병 걸린 놈 마냥 허리띠를 풀고 지퍼를 내리며 숙소로 들어서기 바쁘게 아랫도리를 벗어 제치고 다짜고짜 올라탔다. 그런데 무슨 조화 속인지 병원을 다녀온 뒤로 전혀 발기가 되지 않았다. 그건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에이저 공포 속에 보낸 하룻밤이 천년 같았다. 미라처럼 온몸에 물이란 물은 모두 바짝 말라버린 것 같았다. 60장은 자연히 세실댁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농번기라 일손이 딸려 여기저기 여자 인부를 구하러 다녔더니 세실댁이 오해를 한 모양이었다. 팀장님, 사고 났습니다. 야적장 인부가 멀리서부터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다. 사고? 무슨 사고? 만득이 지게차에서 떨어지는 쇠 파이프에 깔렸어요. 그들이 현장으로 달려갔을 때 만득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간단한 응급처치를 한 뒤 병원으로 후송했다. 만득은 지게차로 쇠 파이프를 옮기는 일을 하다가 대구경 쇠 파이프 3개가 연이어 주르르 떨어지는 바람에 밑에 깔린 만득의 척추가 마디마디 엇겨졌다. 생명에는 지장 없으나 하반신은 전혀 쓸 수가 없었다. 세실댁은 기가 막혔다. 팔자라면 너무 사납고 운명이라 해도 이건 너무 모질고 가오겠다. 회사는 만득을 입원시키고 세실댁을 간병인으로 내보냈다. 며칠 뒤 명팀장은 아무도 모르게 60장을 고향집에서 가까운 현장으로 전출시켰다. 후임 10장이 오기를 기다리던 60장은 지난밤 수연이 전화를 받았다. 수연을 진찰한 의사가 오른쪽 요방에 종양이 발견되었다며 하루속히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권유를 받았다고 했다. 수연의 목소리는 조승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처럼 섬뜩하게 들렸다. 갑자기 떠나게 된 60장은 만득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문병을 갔다. 떠나면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 같아서였다. 60장이 문을 열고 병실을 들어서는 순간 역한 냄새가 훅 끼쳤다. 만득의 병상은 커튼이 쳐져 있었다.
좀 이따 들어와요. 인기척에 당황한 세실댁이 커튼 안에서 소리를 질렀다. 되돌아 나온 육십장은 화장실에 들어가 점심 먹은 것을 모두 개원했다. 그리고 자판기에서 블랙커피 한 잔을 뽑아 마셔도 창자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 역한 냄새는 가셔지지 않았다. 어느 날 육십장은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가 똥을 싸배기로 싼 기저귀를 갈아주려다 방을 뛰쳐나간 일이 있었다. 그 더러움과 지독한 냄새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소주를 마셔대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하고 겸상으로 밥을 먹을 수도 없었다. 아버지는 턱받이를 하고 수연이가 음식을 떠먹여도 반이 넘게 추적추적 흘러내려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울컥울컥 구역질이 났다. 그러나 수연은 한 손으로 음식을 떠먹이고 물수건을 쥔 손으로 연신 턱 언저리를 훔쳐가며 아버지 먼저 먹이고 그 상에서 남은 반찬으로 밥을 먹었다. 지금은 아들마저 군에 가고 없는 집에 홀로 가슴의 종양과 사투를 벌이고 있을 수연이 얼굴이 눈에 밟혔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육십장은 커피가 들어있는 종이컵을 그대로 쓰레기통에 내던지고 메모지에 몇자 적어들고 휴게실을 나섰다. 남편 뒤처리를 끝낸 세실댁은 찾아온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여 휴게실 쪽으로 걸어가는데 간호사가 부르더니 쪽지 하나를 건네주었다. 쪽지에는 고향 근처 현장으로 전출 가게 됐다는 육십장의 낯익은 글씨가 한눈에 들어왔다. 세실댁은 자판기에 가 커피 한 잔을 뽑아들고 터미널이 보이는 창가에 가 천천히 마셨다. 터미널까지는 멀지 않은 거리지만 육십장이 타고 갈 막차 시간은 이미 지나 있었다. 그러나 그날 육십장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팀장님, 전디유? 명팀장은 목소리만 듣고도 세실댁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 엎친 데 덮친 듯 세실댁은 며칠 전 시어머니 상을 당했다. 세실댁은 만두기를 병원에 뉘어놓고 그 병원에서 시어머니 장례까지 치러야 했다. 장례는 명차장 주선으로 회사에서 치러주었다. 아, 강만득 씨 아주머니시군요. 웬일이세요? 지가 아무것도 몰라 전화드렸는데요. 산재보험을 신청하라는디 어떻게 하는 거래요? 예,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회사 보험 담당 김과장을 내일 병원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렇잖아도 강만득 씨 산재 관계로 보험회사에 다녀온 김과장이 그러는데 만득 씨 앞으로 들어놓은 종신보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던데요. 시어머니가 남편 앞으로 들어준 종신보험은 중간에 해약은 할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들어놓은 보험이라 언제라도 얼마씩 보험금을 받게 되는지, 이번 사고로 얼마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참못 궁금하였다. 야,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들어놓은 게 하나 있긴 이슈. 하지만 경황이 없어 아직까진 자세히 못 알아봐시오. 인자 그것도 차차 알아봐야지요. 한치 앞을 모르고 사는 게 인생인데 부모는 왜 하필이면 나를 만득이 집에 버렸으며 시부모는 무슨 마음으로 나를 거두었단 말인가. 마치 오늘 일을 미리 알기라도 한 것처럼 시아버지는 죽는 날까지 소작을 주어 농사짓던 땅을 명줄처럼 틀어지고 팔지를 않았다. 시아버지 죽은 뒤 신행정수도가 들어온다는 바람에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논밭을 몽땅 처분해 버렸다. 그리곤 자리에 누워 만덕이 사고 난 것도 모르고 시름시름 앓다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하여 소나기에 무엇을 쥐고 아들을 기다렸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끝내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임종할 때까지 손에 쥐고 내놓지 않았던 것은 만덕이 평생 간병인을 두고 살아도 남을 만큼 거액이 든 종신보험 통장이었다. 죽은 시어머니 손에서 만덕이 종신보험 통장을 확인한 세실댁은 밖에서 실컷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들어온 자식을 제쳐두고 세실댁 손목을 잡고 상자를 끊어내듯 소구름을 토해내던 시어머니가 떠올랐다. 너는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기에 너만 생각하면 생가슴을 찢어내는 것처럼 아프다 하고 귀에 못이 박히게 말했다. 내가 죽어도 만덕이 혼자 두고는 눈을 감을 수 없구나. 오직 너만 믿는다. 내가 죽으면 우리 집 재산은 모두 내 앞으로 해줄 테니 공부는 외상 장부만 쓸 줄 알면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먹고 살려면 가게 일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는 학교에 못 가게 했다. 그런데 살고 있는 집도 다 팔고 남겨둔 채마밭 한뜨기까지 만덕이 앞으로 된 세금 고지서가 한 장 한 장 날아들었다. 그런 시어머니가 병상에 누워 마지막으로 잡은 것은 곁에서 임종을 지켜보는 세실댁의 손목이 아니라 만덕이의 종신보험 통장이었다. 그것도 궁금한 것 있으면 김 과장과 상의해 보세요.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명팀장은 만덕이 사고 처리하는데 순순히 합의해 준 세실댁이 너무 고마웠고 그들의 관계를 알고 있기에 60장을 타지방으로 발령내기까지 많은 번민을 했었다. 아이고 죄송스러워서 지가 어떻게 그런 부탁을 드린대요? 말씀만이라도 고맙구먼요. 괜찮아요. 그건 김 과장 담당 업무니까 그냥 품앗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럴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살이가 결국 품앗이일까? 세실댁은 만덕이 잠든 사이 산재보험 신청을 마치고 그 길로 검정고시 학원을 찾아가 등록을 했다. 초등학교 3학년을 중퇴한 것은 잘려나간 손목처럼 다시 이어질 수 없다고 생각한 세실댁은 그것이 평생 한이 되어 동굴 속의 석순처럼 가슴 속에 살아있었다. 학원에서 학생증을 받은 세실댁은 초등학교 3학년에 다시 복학한 기분으로 돌아왔다. 잠에서 깬 만덕이 똥머리 온 강아지 모양 낑낑거리며 소리를 질렀다. 세실댁은 익숙하게 변기를 챙겨 들고 들어가 커튼을 쳤다.